뭐야? 항아리? 뭐야? 수리야 저거 어쩌죠? 아, 해산물들. 해물, 해물탄. 야, 이거 대박이다. 이 음식은 암포라 벨베데레라는 음식인데요. 지중해 해산물들. 항아리 채 익히나 보다. 와. 암포라라는 항아리에 해물을 넣고 오븐에 익혀 만든 요리인데요. 해물찜. 그렇죠. 해물찜 생각하면 되죠. 신께때레에서 이게 오면 꼭 먹어봐야 될 요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맛있겠다. 와. 야, 이거 진짜 대박이겠다. 맛있겠다. 야, 기가 막히네, 이거. 오, 문어 어디 있습니까? 문어. 뭐야, 이거 생선 있고. 이야, 이거. 생선에 랍스터. 와, 크다. 킹크랩도 있네. 킹크랩 아니야, 랍스터. 아, 랍스터네, 랍스터. 아, 랍스터. 뭐 해도 뭔가. 근데 저런 가이드랑 같이 다니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행 내내. 야, 맛이 어떨까? 너무 맛있겠다. 맞아, 토마토 베이스. 베이스. 오, 문어도 있어, 문어. 문어. 어, 여기 너무 좋다. 궁금한데? 어, 그게 궁금하다. 먹고 싶다. 아니, 한국에서 해물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근데 약간 매콤한 느낌 없다. 맛있겠다. 약간 좀 약간 토마토의 달달한 느낌? 토마토 베이스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약간 알싸한 느낌. 와인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그거 같아. 그거 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거. 페퍼로치니. 페퍼로치니. 페퍼런치니. 페퍼런치니. 그럼 약간 매콤한 걸로. 맛이 어때, 줄리아? 맛있어. 맛있어? 여기 너무 마음에 드네요. 꼭 가봐야 될 것 같아. 우와. 아우, 맛있겠다. 야무지게 드시네. 여기 해산물 진짜 맛있어요. 진짜 먹고 싶다. 야, 이 랍스터가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네. 야, 이거 대박이다. 먹고 싶다. 뭐 싹싹 긁어 먹고 있어. 진짜 잘 드신다. 설거지 하세요.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맛있네.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어, 집에서. 해주세요. 어, 나 한번 해볼게. 오, 진짜 로맨틱하네요.